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옛 서울시장 공간 건물이었던 해야동 전시안내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야동 전시안내센터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어요. 한양도성 해야동 전시안내센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은 휴관입니다. 해야동 전시안내센터에서는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한양도성 지도를 받아 각각의 장소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후 스탬프 투어를 마치면 이곳 해야동 전시안내센터에서 한양도성 완주 패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한양도성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1941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로 2013년까지 서울시장 공간으로 사용된 곳이에요. 현재 1층은 한양도성과 해야문에 관련된 내용이, 2층에는 시장 공간과 역대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2014년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되었어요. 화장실은 안내데스크 바로 옆에 있어요. 한양도성의 동북쪽에 자리한 해야문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훼손, 중건, 회철, 이전 복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한양도성은 조선왕조를 상징하고 수도 한성부를 관리하기에 쌓은 도시성곽으로 궁궐과 종묘를 보호하고 도시의 안과 밖을 엄격히 구별하면서 4개의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1751년에 영조가 펴낸 어제 수성 유늠에 수록된 도성 3군문 붕괴 지도를 원본의 3배 크기로 확대한 것이에요. 한양도성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훈련도감 금이형 어영청의 3군문에서 도성의 방어와 관리를 맡았어요. 태조 때 흙으로 쌓은 도성은 세종 때 석성으로 고쳐 쌓았고 세종은 성곽을 구간별로 나누어 축성과 이후 보수의 책임을 명확히 했어요. 1704년 숙종 때에는 임진왜란 이후 파괴된 도성의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었고 이때에는 백성이 아닌 도성의 군형이었던 훈련도감 금이형 어영청이 담당했어요. 한양도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한양도성 순성은 초기에는 치안 유지를 위한 왕명에서 시작되었으나 18세기 이후 사람들은 성곽을 따라 돌며 경치를 즐기고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한경지략과 운영집에서 순성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순성은 이어졌고 현재에도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500년의 역사를 가진 해야문은 1928년 유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누가 회철되었고 1938년 전차 노선 확장을 위해 석축마저 완전히 철거되었어요. 해야문은 철거 50여년이 지난 1992년 복원을 시작하여 1994년 복원되었는데 원래 해야문 자리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서북쪽으로 13m 떨어진 현 위치에 다시 지어졌어요. 해야문은 이곳 안내센터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양도성 축성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한양도성 박물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2층 전시관은 실내화를 신고 관람해주세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13명의 역대 서울시장이 거주했던 이곳은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이 논의되던 일터이자 서울시장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집이었어요. 1941년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일본인 다나카 사부로에 의해 지어졌는데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전망 좋은 한양도성 성곽 위에 지어졌어요. 1층에는 응접실과 입식 부어 그리고 뾰족 지붕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의 문화주택으로 지어졌고 한국식 온돌과 일본식 다다미 방인 도코누마가 있던 집이에요. 광복 이후 이 집에는 중추원 참의 하준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그리고 기업가 한석진이 1959년까지 거주했고 1959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법원장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1981년부터는 18대 박영수 시장부터 2013년 35대 박원순 시장까지 33년 동안 총 13명의 서울시장이 거주했어요.
1층은 공적 업무를 위한 회의실과 응접실로 사용했고 2층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었답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복원사업 과정에서 성곽을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장 공간 건물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2013년 발굴 조사를 통해 시장 공간이 성곽의 하부 구조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양도성이 풍포 있는 다양한 시간의 흔적 중 하나로 시장 공간을 보존하고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어요. 2013년 12월 13일 시장 공간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2014년 건물의 역사와 역대 서울시장의 시장 활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개방되었어요. 건물을 복원하면서 증축 및 개축된 부분은 제거하여 원형을 회복하면서 기둥, 천장 등 주요 부재는 원형을 보존하고 구조 보강용 부재를 구별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전시 안내 센터로서의 활용을 추구했어요. 이곳은 역대 시장의 발자취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에요. 13명의 서울시장은 이곳에 사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신문 스크랩과 행사 때 사용된 식기류, 서울시장들의 인터뷰 영상과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의 기증 유물을 보실 수 있어요. 이곳은 처음 이 집이 지어질 당시 만든 도코노마의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도코노마는 일본식 방에 바닥 한쪽을 높게 만들고 벽에는 장황을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놓아두도록 만든 장치를 말해요. 현재는 한양도성과 해안문과 관련된 영상이 상영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층 밖으로 나오면 서울시장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내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일본이 남기고 떠난 적산 가옥이자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옛 서울시장 공간이었습니다. 2024년 한양도성 순성을 하고 인증서 발급과 함께 둘러보시면 좋겠네요.